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페이의 윤정식 부장 상승,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중립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오늘도 시장 전망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을 전문가들도 네. 쉽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자,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요즘 관심 업종과 종목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윤정식 부장과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에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아, 윤정식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코스피가 찰실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또 조금 좌절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어떨까요? 네, 우선은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아직 실적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뭐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들이 나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 3,200선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뭐 외국인이 아직까지 뭐 매도세로 뭐 돌아서고 이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려는 수급들도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팔려는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실적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본다라면 국내 증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밸류가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것은 맞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뭐 길게 봤을 때는 좀 좋은 자리.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 5월 3일 공매도 대기입니다. 분명히 준비는 해놔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공매도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는 조금 주의해서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매도 이슈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자, 전체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워낙 좋습니다. 펀더멘탈을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펀더멘탈 자체를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실적이 좋은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우상향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이 큰 지수들, 지수의 변경, 뭐 MSC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포트를 변경한다든지 공매도가 멈췄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이 변동성들이 있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수익을 좀 보고 나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되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 부담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군요. 자, 이재규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즘 그 철강과 조선, 화학주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민할 그런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철강이나 조선,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동반한 상태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조선, 해운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주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경기 민감주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다른 업종들이 무조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주라든지 다른 종목들 역시 상승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살짝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살짝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시선을 돌려볼 제가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4월 22일에서 23일까지 미국의 주최로 기후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이로써 바이든 정부에서 2035년까지 1,800조가 넘는 자금을 투자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에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철강이나 조선이나 해운주가 아닌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점진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이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먼 얘기긴 하지만 2050년까지 뭐 이 청정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소적으로 전부 에너지원을 전환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토리는 길지만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윤정식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 순환매가 되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중에 안 오른 섹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고르는 게 굉장히 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이 실적이 분명히 좋다. 그래서 샀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나거나 도리어 일정 부분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 모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펀더멘털이 좋아진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됩니다. 특히 대형주에서는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들 분명히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사실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올라가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들을 포트에 중점적으로 좀 담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좀 순환매를 좀 따라가시면서 이 매도를 일정 부분만 좀 하시면은 이 포트의 수익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될 것 같고요. 이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좋은 섹터들 뭐 철강, 정유 그리고 최근 뭐 계속 말씀드린데 화장품 섹터들 이 세 섹터 이 실적이 뭐 좋습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전일 나왔는데 굉장히 실적 좋게 나왔고요. 이 쇼티지가 철강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일례로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뭐 전일 노무라에서 50만 원 이상 이 목표가도 나왔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막 40만 원대 중반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적으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 많고 뭐 금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워낙 안 좋았었죠. 실적이 많이 올라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IL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좀 자신 있게 사고 있다. 그런 얘기는 더 위로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 큰 비중으로 좀 담으시면 수익률도 그렇고 뭐 단기적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수익률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요. 포트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보유자들의 관점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또 아까도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그래도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다는 관점이신 건지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도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국내 주가에 대해서 특히 코스피 본다라면 3,200 뭐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분명히 밸류에이션 지금 실적이 뭐 거의 사상 최고치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가를 좀 더 좋게 예,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기 민감주들은 뭐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